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 분석대로 지금 S&P가 3135를 지금 자꾸 치려고 하죠. 3135. 자, 3135 아까 제요 구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135를 뚫으면 얘네들 목표가가 얼마냐? 일단 3140까지는 상방을 치겠다는 거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3135를 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3135, 3135를 이제 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반등권을 상방으로 쳐줘야죠. 수급으로 다닥, 다닥 하고 이렇게 쳐줘야, 3140까지 일단 두들기겠다. 3138.75, 3139, 달라당, 달라당. 자, 이제 크루드 오일, 제가 앞서, 아까제, 5686님, 5686님. 자, 어디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뭐, 38까지는 이번 주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38은 이미 뭐 아까제 제가 이야기했을 때다 쳤고요. 지금 거의 제가 답변을 아까제 5만원 후원금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자, 종가상 37점 땡땡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권이 온다. 자, 반대는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오는 구간이고요. 최악의 경우 땡땡이 지지하면 전략적으로 홀딩이 원칙입니다. 자, 아직 상승 추세가 강합니다. 홀딩이 유리하고요. 반등권이 오면 3땡땡까지 반등권이 올수 있으니 잘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하고 제가 시황 분석을 드렸는데요. 잘하면 오늘 그냥 제가 예측한 금액까지 다 올라갈 것 같네요. 내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요 자료는요, 내일, 아까 그분님이, 5686님이 박지한님이에요. 박지한님이 내일 아마 증명해 주실 겁니다. 뭐를 근거 자료를 내가 드릴까? 또 올려주고 또 눈으로도 확인을 시켜줘야 또 믿겠지. 저 새끼 저거 쇼하고 앉았네 이럴지도 모르니까 내가 카페에다가 올려서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만 싹 지우고 인증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저장 어떻게 해? 이거 시켜가지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쓸 줄을 몰라서 에 모르겠어. 3180? 3180은 또뭔 얘기야? 얘는 지금 크루드 오일 얘기하고 앉았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 얘기한 거야. 얼마까지 쳤나? 아이고, 39까지 쳤네. 귀신이래니까.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날입니다. 이날 2월 26일 날. 자,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신고가